안녕하세요. 투투홀입니다. 드디어 저의 투투홀이 구독자 4,000명이 넘어섰습니다. 자, 제가 2020년 겨울, 그러니까 만 2년 반이 됐네요. 2년 반 동안 우리나라의 이 트럼펫터, 트럼펫을 하고 싶어져 하는 분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이 되고자 이 강의를 시작한 것이 벌써 2년 반이 되었고, 한 명, 두 명에서 지금 트럼펫 유튜버로서 한 랭킹 한 상위권, 한 5위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7,000명 이상이 되어서 제1의 유튜버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 이 튜토리얼을 처음 대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오늘은 꼭 한번 눌러주세요. 저는 이런 말 거의 안 하면서 강의만 하고 있습니다. 왜? 도움이 되시는 분들은 자동으로 구독, 좋아요를 누른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꼭그 말을 해야 는다고 하는데, 제 강의가 최선을 다하면 당연히 누리리라 보고 그것은 생략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2년 반 동안 트럼펫 초보 탈출을 위해서 많은 강의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 2년 동안에 한 것을 4,000명 돌파 기념으로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트럼펫 특히 처음 배우시는 분들, 또 소리가 잘 안 나시는 분들, 나다 말다 하시는 분들, 이 방법을 쓰세요. 제가 항상 말하는데 안 해요. 되니까 안 하겠죠? 근데 그것은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첫 번째, 소리를 내려고 하지 말고 소리가 나게 만들어라. 이게 최고 첫 번째 중요한 것입니다. 트럼펫을 들고 시작을 하면 여기다 대고서는 힘주고 내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자, 소리를 내려고 하면은 이렇게 소리를 나시면은 그냥 출발을 하면 되는데, 잘 안 나. 내가 이거 몇 년이 됐는데도, 이거 시작한 지 몇 달이 되었는데도 첫 출발이 좋지 않으면은, 첫 출발점을 좋게 해야지만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출발을 제대로 못했는데 얼만큼 뛰어갈 수 있겠어요? 출발, 소리를 내려 하지 말고 나오게 해라. 자, 트럼펫의 생명은 호흡이죠. 호흡을 보냅니다. 자, 안 보셔? 에, 엠 하지 말고 에, 음? 자, 요 상태입니다. 요 상태에서 바람 나오게, 자, 다물어도 벌어지죠. 요겁니다. 안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애한 상태에서 그냥 텅이 하지 말고 이게 일단 자연스러워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바람 나오는 이 상태에서 살짝만 나한테 이제 내가 힘을 뺐으니까 나. 그러니까 진동체가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나한테 치아와 입술을 살짝만, 살짝. 이렇게 걸리면은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걸렸을 때 꽉 눌러버려. 누르지 말고. 자, 소리가 지금 바보 같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소리가 났어. 내가 이제 입술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소리가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람만 조금 더 보낸다. 바람을 채워주는 겁니다. 자. 그죠? 자, 그런데 이거를 나한테 너무 땡기면 안 돼요. 소리가 나는 직전에 멈추시고. 멈추시고, 요때부터. 보내는 거예요. 살짝. 살짝 밀착도만 있게 하시고, 호흡이 나갈 수 있도록. 근데 이때, 어떻습니까? 너무 많은 바람이 들어가거나 입을 움직이면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냥 바람만 편하게 들어가게. 이렇게 되면은 지금 투 옥타브 도까지 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텅잉을 안 내고 소리를 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혀떼기로 바로 들어갑니다. 혀떼기 출발점 혀를 윗니 뒤 아래 타타타 출발할 때 타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딱 부추기 있다가 응응 타. 자, 소리가 났어. 세게 때리면 어떻게 돼요? 소리가 바람이 세니까 다 움직이죠, 이렇게. 그죠? 어떻게? 저음이니까 다, 다. 이렇게 해서 10번이고 100번이고 해서 똑같아야 돼요. 소리가 안 났어. 이렇게 지금 두리뭉구래. 그럼 다시 혀가 어떻게 된 거야? 따, 타가 안 된 거예요. 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아주 편안하게 세게 하면 그죠? 이 마우스피스 구멍이 얼마나 작습니까? 여기다 밀어내봤자 어떻게 해요? 못 들어가요. 들어갈 만큼만 내가 필요한 음에 바람의 양을 맞춰야 돼요. 쏙 들어가게. 들어갔어, 이제 소리가. 혀떼기도 됐어요. 그러면 이제 길게. 거의 끊어질 때까지 막 호흡을 끊어질라고 막 이러지 마시고 그 다음에 소리가 나 이제 나면은 얘를 쫓아가지 말고 보내라. 총알을 땅 쓰면은 탕 내가 겨냥한 데 가서 맞죠. 근데 그걸 쫓아가서 맞았나 안 맞았나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 쫓아가면은 이 쫓아가는 거야. 보내는 거. 편하게 놔주는 거예요.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놔준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소리 만들기가 됐어요. 그냥 편한 호흡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입만 다물어요. 에, 바람 나가는 구멍이 막혀서는 안 된다. 닫혀 있어도 열리죠. 우리는 어때요? 이 열리는 것을 이래요. 죽어도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열려라. 그 다음 아무것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냥 말하는 그 상태로 숨 채우고 통인 끝. 그 다음에 우리가 고음, 아 고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연습해야죠. 어떤 연습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트럼펫 음의 높이는 바람의 속도라고 그랬어요. 즉 저음은 바람이 이렇게 넓게 이렇게 채워서 간다고 하시면 돼요. 이게 뭐죠? 이 호흡이. 우리 어르신네들은 어렸을 때 집, 초가집에서 산에서 집불에다가 소나무 말른 것에다가 불시해가지고 아궁에다 대고 어떻게 부르죠? 뜨거운 바람. 요 바람입니다. 어떻게 넓게 쓰이지 않게 차가워진 불이 안 켜지니까 넓게 그 다음에 높은 소리는 자 이거 넓은 소리 좁혀 요거는 뭐죠? 우리 촛불 여기 있어 우리 제사 지내고 촛불 끄죠 이렇게 안 끄죠 촛불은 끄죠 아니면 생일 케이크 촛불 여기 있어. 축하합니다. 아이고, 여기 촛불 끄세요. 끄죠. 자, 요거하고 몇 배 차이 나는 겁니까, 지금? 아니? 다섯 배 이상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음은 넓게. 고음은? 자, 여기 휴지가 있어요. 바람이 지금 안 불고 있죠. 저음은 자 살살 뜨거운 바람 불씨를 살리는 겁니다. 일정하게 자 다시 한번요. 이렇게 제가 지금 하고 부는 거예요. 다시 봐요. 바람 방향을 잘 맞춰야 합니다. 즉, 초점을 잘 맞춰야 합니다. 요것이 저음이 되는 거예요. 자, 고음은, 자, 빠르게, 입, 촛불, 자, 한 방에 가죠? 저음, 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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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음, 고음, 고음, 저음.
요겁니다. 자, 그럼 저음. 라. 자, 제 입. 라. 응? 아. 아. 쓰리 옥타브 라. 힘들잖아요. 근데 자, 제 입 모양 보세요. 저음. 아. 고음. 그죠? 다시? 아. 짧게? 아. 자, 점, 고. 어떻게 됐죠? 짧았죠? 모여졌죠? 즉, 이 입술의 길이가 저음에서는 넓고, 떨리는 게 많고, 고음, 점, 고음은 뭐였죠? 짧아진 거예요. 진동 길이가 짧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입술 길이. 저음, 고음, 요거, 요거. 요게 입꼬리. 요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볼펜 물고 여기다가, 요게 입꼬리예요. 요거 입꼬리. 요기만 살짝 힘을 주고, 점, 곰, 점, 곰, 요거. 자, 도, 쓰리 옥타브 도 구경해봤나요? 자, 나 할 수 있습니다. 자, 점, 아, 쓰리 옥타브, 아, 순간적인 발사하는 세기입니다. 순간적으로 자 자 저음은 저음 고음 고음 저음 고음 그런데 이게 뜸을 안 내는 거예요, 여기에. 바람을 불면서. 자, 요겁니다. 아. 안 어렵습니다. 근데 그냥 내려고. 저음이고 고음이고 저음도 이렇게 빗이겨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제가 4,000명 돌파 기념으로 2년 동안에 한 것을 그냥 간단하게 지금 해봤습니다. 요거 트럼펫 많은 교본 있지만 일단 소리가 나야지 뭘 하지 않겠습니까? 소리를 편안하게 낸 상태에서 만들고 나서 혀대기를 이루어서 음의 높이에 맞게끔 내 바람의 속도를 이거 조절하는 것이 음의 높낮이입니다. 소리가 나는 원리 를 아시면은 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펫은 꾸준한 노력입니다. 공부하면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네이버 카페에서 트럼펫 트롯 홀로석이 평생 회원을 모시고
초보부터 고수가 되기까지 모든 교육과 펫에 관한 모든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랑 한 번의 인연으로 평생 같이 하실 분 언제든지 이 설명란에 있는 네이버 카페 튜토얼로 오시기 바랍니다. 자, 건강한 여름 되세요. 감사합니다.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